이 시대가 원하는 DJ 그가 왔다. 해성처럼 나타난 파이팅 DJ 내시엔 보미오. 다른 방송 듣고 기리기리기리지마. 드디어 당신의 몸을 가르기 개운하게 풀어줄 가르기 개운 운동 타임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요 그 운동을 DJ 부미 여러분께 가르기 개운 가르기 개운 가르기 개운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르기 개운 운동은 그래요 그래요 손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과 어깨를 좀 제대로 한번 풀어드릴 텐데요. 아, 컴퓨터에 좀 오래 앉아있다, 그래서 어깨와 손목이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 얼얼하다 하시는 분들, 이 운동 무조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양손을 앞으로 쭉 펴서 손바닥의 앞을 볼 수 있도록 손목을 살짝 꺾어줍니다. 자, 붐이에요 할 때처럼 살짝, 그렇죠. 그 상태에서 창문을 닫듯이 어깨와 발을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돼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크게 대주시고 작게 대주시고. 요 운동이요 손목과 어깨를 좀 풀어주는 그 운동이에요. 오래오래 사무실 업무 보느라고 어깨와 손목이 좀 아팠다 하시는 분들, 이 운동으로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오늘 이 운동은요 신사의 품격 영탁씨와 함께합니다. 아, 진짜 나와요? 진짜? 어머 너무나 나와.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어, 웰컴. 어디세요? 이쪽 오셔도 돼요. 운동 어디세요? 이쪽 오셔도 돼요. 여기세요? 자, 이쪽 오셔도 돼요. 어디세요? 어디가? 어디가? 운동.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진짜 영탁씨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보는 라디오 오픈하시면요 우리가 영탁씨와 함께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영탁씨, 일단은 애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붐붐파워 애청자 여러분, 영탁이가 나왔습니다. 내가 왜 붐붐파워에 나와. 자, 오늘 영탁씨와 함께 3부 4부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시내보고 자, 손목과 어깨 지금 보는 라디오 난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영탁님 화이팅! 다희씨, 미정씨 함께하고요. 네, 문자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운동도 같이 돌리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멋진 남자의 수트를 입고 입장을 해주셨어요. 야, 신사답게 오시네. 들어오자마자 힘들어요. 자, 아직 지금 오프닝이에요. 오프닝이에요. 일단은 좀 자리로 모시고. 야, 우리 왜냐면 오늘 영탁씨가 오늘 저희와 함께 3부, 4부 꽉 채웁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붐붐파워는 금방 시간 오랫동안. 아, 갑자기. 자, 일단은 우리 영탁씨 느낌있게 좀 심호흡 좀 하시고 물도 좀 드시고. 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손목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깨와 손목 돌려 왼쪽으로. Let's go.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으로 심해 보고 너야, 오 마이, 너야, 네가 왜 거기서
영탁씨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영탁씨가 제대로 부문파워에 나오셨습니다. 헤이 헤이.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부문파워야. DJ붐의 부문파워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영탁씨가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자, 일단 우리 부문파워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네, 돼요. 저도 서서 할래요. 네네네. 네. 어, 영탁입니다. 오늘 분분파워 처음 나왔죠, 제가? 아, 처음이에요? 네, 오늘 첫 방문이에요. 아니, 매주 나오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주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되게 친숙하고. 네. 어, 오늘 이제 뭐 시간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빨리빨리 치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제대로 한번 놀아볼 거고요. 네. 자, 오늘 그 여러분 더우시죠? 오늘 그 영탁 씨 또 시원한 라이브와 쇼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붐디와 함께 영탁과 뚜비뚜바 하고 싶은 분들은 보는 라디오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축하할 일이 우리 영탁 씨의 또 새로운 앨범 소개까지도. 저희는 그 음악 전문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얘기 안 해요. 음악 얘기할 겁니다. 네, 음악 전문가시잖아요. 네, 모르는 음악이 없으시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광고 듣고 와서 영탁 씨가 쭉 이어갑니다. Let's go. 광고 타임. 103.5 107.7MHz 파워 FM 러브 FM 쉐키즈 봉디스크룹 붐이에요. DJ붐의 붐붐파워. 아, 오늘 3부입니다. 청취조사 첫날에 정말 붐붐파워 홍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아 오늘 특집으로 영탁씨가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영탁 사랑하는 붐붐파워. 예. Yeah. 아, 오늘 3부 4부 영탁과 아, 붐탁이 함께 하는데요. 네. 아,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탁 씨가요. 데뷔 후에 첫 정규 앨범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뜻깊은 날입니다. 드디어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지금 감동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아주 감동이에요. 어, 뮤지컬 배우예요. 생애 첫 정규 앨범 감동이에요. 오야. 네.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데뷔 17년 만에 그렇죠. 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형 PRCD라고 하죠. 예. PRCD 같이 샘플로 만들어. 예. 그런 CD는 이제 많이 가져본 것 같아요. 왜냐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싱글은 냈거든요. 싱글이라면 이제 네. 곡 하나예요. 그렇죠. PRCD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얇은. 맞아요, 맞아요. 딱 한 장 들어가 있는. 네. 돌아보니까 매년 냈더라고요. 와. 한 해도 쉬지 않고 매년 내긴 했는데. 내긴 했는데. 요번에 이제 받은 CD가 이렇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뭐 예. 책자까지 들어있는 수학의 정석처럼 이렇게 맞아요. 두껍고 두툼하게 맞아요. 와. 사진들도 많이 들어가고 네. 특히나 곡수가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몇 곡 정도 지금 꽉꽉 채웠습니다. 12곡 채웠습니다. MR 없이 신곡으로 12곡 MR 없이, MR 없이. 보통 뒤에 MR 살짝 깔아주는데 그러니까. MR 없이 MR 없이 신곡으로 12곡 맞습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꽉 채운 거고 네. 12곡 중에 연기 영탁 씨의 네. 그 손길이 닿은 게 일단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곡이 8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사에 참여한 곡이 한 곡. 그래서 이제 9곡에 참여를 했고 나머지 곡들은 정말 또 실력 있으신 사랑하는 네. 형들이 네. 만들어 주신 곡입니다. 싱송라예요. 싱송라. 아, 우리 영탁 씨는 참 히트곡 부자고 싱송라고 항상 음악을 손에서 놓지 않는 남자. 네. 영탁 씨 12곡이 담긴 정규 앨범 1집입니다. 1집.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1집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영탁 씨가 다 쏟아부었다는 얘기고 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네. 타이틀곡이 지금 이제 타이틀곡은 신사답게 신사답게 라는 노래입니다. 예예. 네. 예. 남자의 신사. 네, 신사. Manners make it man. 네. 영어가 네. 많이 드시네요. 좀 한번 해주세요. 아니, 나 왜요? Manners make it man. 영어 많이 들었고 네. 이 신사답게 저도 이제 노래 들어봤는데 너무 중독성이 강하고요.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멋있고 잠시 후에 네. 우리 붐붐파워에서 여러분 라이브로 네. 함께.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그 앨범 준비하면서 좀 가장 좀 응원을 많이 해줬던 멤버
누가 있습니까? 우리 멤버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동료들 선배 선후배 동료들이 다 응원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작업을 하는 그 지광민 작곡가가 있어요. 아 네. 지광민 작곡가 이분하고 예. 거의 뭐 16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인데 네네. 둘이서 이제 좀 감격에 겨워서 야 이게 웬일이냐 드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우리 둘이 우리의 앨범이 이렇게 나왔다 세상에 그래서 내 앨범이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의 앨범 같은 느낌이에요. 아 우리의 앨범이다. 네, 그래서 지광민 작곡가에게 또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네. 고마워 형. 우리 작곡가님도 함께 열심히 네. 또 달려주셨고 맞습니다. 열심히 달려준 결과로 앨범도 나왔고 거기에 콘서트를 또 네. 개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부터 네 29일부터 네 29, 30, 31일 3일 동안 네. 서울에서 콘서트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을 뵈러 네. 이동할 생각입니다. 아 네. 콘서트 계획까지 우리 팬들은 네. 너무나 좋아할 것 같고 네. 콘서트도 제가 볼 때는 MR 안 깔고 네. 꽉꽉 채울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지금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게 아니, 나이를 쓰러져요. 형 진짜로 예. 그 교과서처럼 남자 40대면 조금 꺾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형도 그랬어요? 아니 저는 이제 뭐 또 이제 신혼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달려야 되는데 에너지를 뿜뿜 하는데 네. 무대 위에서 우리 그 네. 영탁 씨 같은 경우는 안 쉬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탁 씨 같은 경우는 모든 노래에 안무가 있고 퍼포먼스가 네. 있어서 와, 이 콘서트에서의 모습도 그래서 기대를 안무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간소화해야 되나 아닙니다 저는 다 쏟아붓고 그러니까요. 다 즐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가 무대에 쓰러져도 되니까 여러분 즐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영탁씨의 콘서트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붐붐파워 영탁씨와 함께하는 코너가 바로 제목이 뭐예요?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요 멜로디예요. 네. 제목이 뭐예요? 요거 맞춰야 돼요. 시작. 네. 제목이 뭐예요? 아, 좀 늦었잖아요. 네, 다시 시작. 제목이 뭐예? 아, 우리 꾸러기. 아, 장난 꾸러기. 예, 맞히기 힘들죠. 네. 제목이 뭐예요? 우리 그 영탁 씨의 작곡과 센스, 음악적인 센스를 볼 수 있는 제목이 뭐예요? 아, 일단은 영탁 씨가 노래 한 곡을 딱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네? 장르를 바꾸는 거예요. 네. 자, 어떤 노래 오늘 선택을 했습니까? 이걸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노래 제목을. 그게 이게 정답이니까.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 말씀드리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네. 하나 뽑아놨죠. 노래 어떤 노래인지 지금 뽑아놨죠. 옵션이 세 개 있네요. 예, 네, 그중에 하나 중에 하나를 그러면은 뽑겠습니다. 오케이, 노래는 골라놨어요. 골라놨고요. 네, 이제 골랐고요. 장르를 영탁 씨가 복불복으로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네. 뽑습니다. 자. 네. 하나 뽑아주시죠. 자, 자, 오케이. 자,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트로트네. 야, 아, 이 짠 것도 아닌데 진짜. 리얼로 지금. 잠깐만, 딴 거 장르 한번 봐봐요. 아이, 다 있죠, 그래? 다 있는 거죠. 자, 봐봐요. 요들송. 요들송. 오케이. 요들송 어떤 날. 저희가 예전부터 프로그램 할 때 참 이렇게 뽑는 거에 의심이 많아서 네. 꼭 보여달려 보세요. 네. 자, 동요. 동요는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 너덜너덜해졌어. 동요. 오케이. 자, 트로트로 갑니다. 자, 네.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탁 씨가 불러드리려고 했던 원곡은 트로트가 아니에요. 트로트가 아닌데 가사만 똑같습니다. 장르는 지금 이제 트로트로 불러야 돼요. 과연 어떻게 편곡을 하고 작곡을 할지. 그리고 멜로디도 직접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아, 오케이. 여러분들은 과연 이 노래 원곡이 뭔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아, 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이거를? 에코 살짝 넣어드릴게요. 네. 원, 투, 갑니다. 레디, 액션.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내벌레 살이 터져 허물 퍼서 한 번 두 번 다시 와 이거 모르겠다 나는 상처만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흰 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나는 아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야 1628님 붐디가 할 때랑 너무 다른 코너 퀄리티. 저는 지금 못 맞히겠어요 심지어. 이게 뭔 노래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게 가사뿐이잖아요. 네네네. 애벌레 뭐 번데기가 나옵니다. 그러게요. 가사에. 네. 오 지금 애벌레 번데기 갖고 있는 가사가 뭔지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게 조금 키포인트네요. 애벌레랑 번데기가. 아 진짜 즉석에서 만든 멜로디예요? 그러니까 저 똑같이 하라고 하면 똑같이 못할 것 같은데요? 한번 저 좀 가사 볼 수 있어요? 네. 아 이 노래구나.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야 어렵다. 퀄리티가 다르네. 지금 보니까요 가사 안에 진짜 애벌레 번데기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살이 뭐 터져도 나왔고 허물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아 그게 좀 키포인트네. 자 과연 우리 영탁 씨가 장르를 바꿨습니다. 트로트로 장르를 바꿔서 네. 부른 이 노래는 과연 제목이 뭔지 네.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건 가사 하나예요. 그렇죠. 가사밖에 없어요. 애벌레 번데기를 집중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영탁 씨의 라이브를 네. 만나볼 텐데 이거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1077 #1035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 게시판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우야 이제는 방송쟁이가 됐네요. 내가 놓친 부분까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네. 자 우리 붐탁과 함께 이어서 라이브로 들려주실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네 신사답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키포인트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우리가? 엉덩이 춤이죠. 아 엉덩이 춤.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아 슬로우 모션 걸어 신선하게 걸어가는 이 춤과 네. 여러분 그리고 중독성 강한 멜로디까지 여러분의 볼륨을 올려주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영탁 씨의 역사적인 앨범 1집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신선하게 만나 보시죠. 예. Yeah. 살랑살랑 춤을 춰봐 신사답게. 껄렁껄렁 대지 말고 젠틀하게. 입가엔 언제나 점잖은 미소. 어디서나 I got my attitude. Let's go. 남녀노소 모두에게 매너 있게.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허세 같은 말을 어울리지 않는 남자.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남자의 목소리 남자의 신사 멋진 영탁의 목소리 부탁해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남자답게 왔다갔다 하지 말고 뚝심있게. 약속은 언제나 칼같이 지켜 레이디를 위한 나의 핸드컬칩. 남녀노소 모두에게 매너 있게. Here we go.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네. Here we go. 허세 같은 말을 어울리지 않는 남자. Say what?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Say what? Mess it up. Hey, hey. 언제나 변함없는 클래식의 가치. 이 시대의 멋진 젊은이. 티아나만 걸쳐도 태가 나는 남자. 얼굴보단 실력이 핸섬한 남자. 어제보단 오늘이 더 빛나는 남자. 편하지만 쉽진 않은 남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영탁의 신사답게. 아, 오, 젠틀맨. 오. 감사합니다. 남자의 라이브. 자, 멋진 라이브. 오늘 도트, 도트 느낌의 수트를 입고 남자의 라이브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영탁 씨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1735님. 오. 이 라이브입니까? 라이브? 라고 문자 주셨는데 두 번 정도 얘기한 거 진짜 의심하는 거거든요. 라이브죠? 네, 아, 라이브로 불러드렸죠 지금. 네, 라이브입니다. 네네. 가사를 살짝 깜복을 뻔하다가 잘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옆에서 흥이 나가지고 네, 네. 거의 뭐 그냥 같이 Say what? Say what? Say what? 이 시대 멋진 신사 박영탁, 네. 아, 김종슴 씨가 아,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아, 앨범에 포카가 들어있나요? 예, 저 뜯어봤는데 네. 들어있더라고요. 포카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북마크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스티커, 그다음에 이제 책자까지. 풀옵션으로 다 넣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17년 만에 정규 1집 다 네. 쏟아 넣었습니다. 저 봉지 뜯다가 울었어요. 어머. 아, 너무 진짜 막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눈물도 어떻게 신사답게 흘러나요? 아, 이제 뭐 근데 약간 하품했죠. 그냥 하품한 정도. 벌레가 살짝 들어가가지고 그 정도. 네. 일단은 제목이 뭐예요?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아까 그 트로트로 불렀던. 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YB의 나비죠. 아, YB의 나는 나비가 정답입니다.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나는 작은 애벌레. 노래하며 그 애벌레에서 이겨내서 번데기가 되고 나는 아름다운 나비로 성장해 나가는 나는 나비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문자에서 세 분, 고릴라에서 세 분 선물 드릴게요. 문자 먼저 네. 발표해 드릴까요? 6106님, 4889님, 2813님 축하드리고요. 김초희 씨, 그리고 심태준님, 홍승표님 저희가 여섯 분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도요 우리 영탁 씨와 뜨겁게 한번 놀아볼 겁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4부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영탁 씨 준비됐죠? 네, 준비됐어. Let's go. Let's get it. 신사답게 준비할게요. 이제 붐의 붐붐 파워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4부도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그 영탁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가 좀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많이 왔네요. 문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진짜 많이 보내주셨네요. 6102님 문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진 보니까 두 분이 형제처럼 닮았어요. 평소에 서로 얼굴 보면서 닮았다는 생각 하시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영탁 씨 그 에너지를 너무 좋아하고 네. 너무 냉정하게 네. 저는 아니에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형이 훨씬 잘생겼으니까. 에이, 왜 그래요? 에이, 본인도 알면서 왜 그래요? 에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는 영탁 씨의 그 쾌남 네. 있잖아요. 그 시원한 네. 뭔가 이렇게 꽁한 느낌이 아니라 외모 딱 웃었을 때 뭔가 주변을 밝게 만들어준 그 에너지 네. 이런 그런 건 좀 닮았다. 그런 거를 형이랑. 저는 리스펙하고 네.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훨씬 잘생겼죠. 다만 저희가 뭔가 기가 막히게 그 가발을 쓰거나 분장을 조금 하면 그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지금도 먼저 보는 라디오 사진 네. 하는데 일단은 앞니 치아 톤도 색깔이 비슷하네. 그다음에 코 여기 코 저거 뭐야 보코네, 이거 보코네 보코 예, 코도 그렇고 영탁 씨 보코예요 예, 눈 밑에 요거 눈두덩이 애교살 그 영탁 씨가 또 눈빛이 약간 아이의 눈빛을 또 갖고 있어요 본인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앨범에 있는 곡 중에 신사답게 다음 곡으로 좀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있나요 9760님 네 뭐 사실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그렇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다. 까마는. 예.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 머선 129라는 노래가 있어요. 머선. 예. 제목부터가 확 끌리는데요. 머선 129 이제 머선 129. 네. 호동이 형님께서 이제 예. 자주 하셨던 유행어잖아요. 네. 머선 129. 네. 요거를 노래로 만들어 봤거든요. 와. 네. 요 노래가 조금 제 취향이에요. 네. 이 참 생활 속에서 아이템이나 네. 아이디어를 영탁 씨가 탁탁
뽑아내는 포인트가 너무 네. 좋은데 아 머선일이고도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그 네. 강호동 선배님의 그 유행어에서 그렇죠. 아이디어를 탁 뽑아왔다. 네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으짜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으짜로도 좀 노래가 완성이 됩니까? 으짜. 네, 으짜 뭐 트로트하기 정말 좋은 단어죠. 아.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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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오. 으짜라 조심스럽게 으짜. 조심스럽게 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예예 바래고 또 바래 봅니다. 네. 근데 형은 트로트 말고 저쪽으로 가야지. 약간 그 EDM 쪽으로. 어머 어머 야야. 자, 이런 느낌으로. 야, 그냥 나와요. 저는 왜냐면 영탁 씨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영탁 씨 그 작곡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짝짝꿍짝도 제가 너무 좋아했잖아요. 아, 짝짝꿍짝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독복이란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해서 영탁 씨 그 작곡 코드와 그 감성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마 앨범도 머선일이고도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아 일단은 저희가 그 4부는 붐다방으로 이뤄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라이브 음악 함께하는 여기는 붐다방. 영탁 씨 손님은 들어오네요. 손님 아, 네. 아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커피? 예, 커피. 오케이. 네, 네, 커피, 커피. 커피로 네. 뽑아 드릴게요. 네. 아니, 내가 사장님 알바생. 아, 예, 사장님 뽑... 커피 주문 들어왔습니다. 아니, 사장님. 아, 네. 아니, 아, 제가 받아야 돼요? 뽑으세요. 아, 제가 뽑아야 돼요? 네, 네, 뽑아 드리겠습니다. 원두 좋다. 원두가 너무 좋아요. 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붐다방 사연의 주인공은요 1282님의 사연입니다. 붐님 영탁님 안녕하세요. 12년을 만나고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오랜 시간 만나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소한 일도 큰 싸움이 되고 상처 주는 말만 골라하게 됐어요. 그러다 며칠 전 아 진짜 그만하자. 우리 아닌 것 같아. 남자친구한테 헤어짐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도 끝을 알았기에 받아들이고 있는데 기운도 빠지고 울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배려와 존중이 없는 관계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붐디 영탁님 제게도 다시 웃는 날 오겠죠? 좋은 기운 부탁드립니다. 아 12년을 네. 아, 아프죠. 무조건 아프죠. 아프고 쓰리고 네. 상처도 받게 되고 아 근데 본인이 또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연에 배려와 존중이 없는 관계는 희망이 없다는 걸 네. 알게 됐습니다라고도 보내주셨는데 영탁 씨가 좀 위로의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요 다음에 들을 노래가 네. 원래 선곡이 돼 있었는데 지금 요 사연을 보니까 어어. 요 사연에 맞는 노래를 선곡을 해도 될까요? 어떤 노래입니까? 지금 뭐 라이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제잘대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잘대 몇 번 트랙이에요? 제잘대가 이번에 2번 트랙이에요. 원래는 지금 뭐 부르려고 했죠? 원래는 이제 머선일이군데 야 앨범 전체를 다 홍보하시네요 오늘. 아니 아니에요 머선일이고 예. 말고 머선일이고 나중에 딴 데서 하면 되니까요. 이 기분에는 제잘대 네 제잘대가 맞을 것 같아요. 제잘대 네 지금 요 기분에는 아... 그 노래가 되게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말보다 노래 네. 한 곡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기분도 아마 좋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 노래를 만들 때 작년 이제 여름 7월쯤에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여러 스케줄을 하면서 네. 조금 힘들었을 때예요. 몸도 많이 아프고 어허.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뭐야 이번 달이 왜 이렇게 힘들지? 고를 때 만들었던 노래인데 노래를 만들면서 조금 치유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저 역시 네. 그다음에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1282님에게도 조금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제잘대 저도 네. 이제 이 노래 같이 라이브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 노래 아시잖아요. 알죠 제잘대. 네, 알겠습니다. 2년째 3년째 제잘대 함께 만나보시죠. 갖고 싶은 건 맞는데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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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걷는 삶일세. 다시 또 몸을 숙여 심한 발끈을 묶어봐.
왜 이렇게 안 되노? 왜 이렇게 안 풀리노? 아따만 환장하겠네. 그래도 경쾌하게 제잘돼 제잘돼 경쾌하게 제잘돼 제잘돼 경쾌하게 제잘돼 제잘돼 No matter who you are It's alright, oh yeah 별 걱정하지 마 It's alright, oh yeah Gonna dance, dance, dance It's alright 그저 음악을 따라가 Turn right, turn left 또 건반을 두드려본다 널 겁먹고 누리고 싶은 것 많은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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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더 걷는 삶일세 다시 또 고개 숙여 눈물 짜고 훔쳐봐 왜 이렇게 힘드노 왜 이렇게 꼬이노 하트마 토라삐겠네 그래도 경쾌하게 제잘돼 제잘돼 경쾌하게 제잘돼 제잘돼 경쾌하게 제잘돼 제잘돼 No matter who you are It's alright, oh yeah Gonna dance, dance, dance It's alright 그저 음악을 따라가 Turn right, turn left 또 건반을 두드려본다 걸어가보면 알게 되고 지금 이대로 그대 인생은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 It's alright, oh yeah 별 걱정하지마 It's alright, oh yeah 걸어 dance, dance, dance It's alright 그저 음악을 따라가 Turn right, turn left 또 건반을 두드려 Don't you cry, oh yeah 근심하지마 Never mind Oh yeah Just dance, dance, dance So right 그저 음악을 따라가 Turn right, turn left 또 건반을 두드려본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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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또 걸어가보세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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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게 될 테니 DJ 붐의 붐은 파워 오 붐가마사이 렛츠고 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붐가마사이 영탁씨와 함께 쭉 달립니다 진이야 커터커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어디? 붐붐파워에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hey!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붐붐 붐붐 내 모든 걸 hey! 가져도 hey!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 자 어느 쪽으로 쏠릴 거예요? 끌려요? 자, 오른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오케이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려 반대로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헤이 심장을 자 아시는 분들 다 같이 부를게요 자 아시는 분들 다 같이 1,2,3,GO 진이야 완전 진이야 자기 진짜가 나타 어디에? 붐붐파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자 Let's put this time Let's go 바바바밤 요즘같이 하! 가짜가 하!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이민호뿐 영탁뿐 내 모든 걸 하! 가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자 인생 살짝 쏠릴 수 있어요 쏠릴 수 있는데 괜찮아요 헤이 끌리네 끌리네 헤이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자 갑니다. 원, 투, 쓰리, 고! 찐이야 완전 찐이야. 어디에? 붐붐 파워에 가나 붐붐 파워에 진하게 사랑할 거야. 아, 3번 버전. 진하게 사랑할 거야. 와, 올레. DJ 붐의 붐붐 파워. 아, 우리 영탁 씨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아, 싸이 씨의 예술이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 앨범이 반응이 정말 뜨겁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팬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치지 않게 응원해주셔서 버텼다고 도닥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 좋은 음악 들려드릴게요. 고마워요, 내 사람들. Thank you. Excuse me, 하지만 도망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가. 지금 이 느낌적인 느낌이 통하는. 자, 다 같이 볼륨 올리시고 손잡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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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둘이서 추는 춤이야. 뭐라고요? 우에오, 우에오, 우에오. 예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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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고야 예술이 예술이야 안녕 예술이고야 일반고야 예술이야. 너와 나 둘이 밤새 잔을 부딪혀 밤새 뺨을 부비며 밤새도록 둘이서 머리도 따라 풀린다 끌린다 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 지금 자 오늘 영탁 씨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리듬과 함께 쪼쪼쪼쪼쪼쪼쪼쪼. 자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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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을 즐기고 붐은 파워에서 같은 것을 느끼고 영탁과 붐이 웃다가 흐느끼고 여러분을 느끼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가씨 만나기 전에 난 건다 미녀 만나기 전에 야수였던 날 바꿔버렸어 내가 잤던 자 이제 라스트입니다. 여러분 라스트 붐타 예술이야 신사답게 너와 나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Till the day we die. 애들이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그 박소민 씨가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영탁이 장르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왜 벌써 끝나요? 주말에 2시간 내내 영탁님 특집 해주세요 라고 민선 씨 보내주셨습니다. 자, 뭐 단독 콘서트 계획도 있고요. 네. 또 앨범도 이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어저께 나왔죠. 어저께. 아, 예.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 끝으로 영탁 씨 오늘 그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붐붐파워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초대해 주신 우리 붐형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적당하게 운동도 하시면서 그렇게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나중에 좋은 기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동하실 때는 저 리드미컬한 신사답게 드시고 네. 멋지게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탁 씨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붐붐파워 마지막 무대 투샤이가 또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투샤이 러브레터? 예예. 예. 투샤이 러브레터 띄워드리면서 역시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저는 내일 4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한국에 오면 한 번의 여행이다. 여러분 봐요. 혼자가 아닌 거야 내가 있잖아 힘들었던 건 모두 잊고 나의 어깨에 기대 그동안 스쳐갔던 사람들은 모두